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형제TV의 장우상입니다. 오늘 오프라인 넘나드는 이명 셀링 파워에 기업들이 관심이 많다는 소식입니다. 광고 시장에서 입증된 가수 이명웅의 마케팅 효과가 각종 분야에서 셀링 파워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명웅이 광고계의 블루칩이 된 것은 올해 됐죠. 하지만 그의 공연은 물론 시축하는 경기의 티켓도 안표가 극성을 부리는 등 오프라인에서 그의 셀링 파워를 실감할 수 있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는 그의 셀링 파워에 기업들의 관심은 식을 줄을 모른다는 소식입니다. 이명웅이 오는 8일 프로축구 FC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FC 서울과 대구 FC 경기에서 시축자로 나서는데, 6시 입장권 예매가 시작되자 10분 만에 2만 장이 팔렸고, 30분 후에 2만 5천 장을 넘어섰고, 자리가 빠르게 찾아 구단은 3층 사이드 좌석까지 추가 개방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이명웅 시축 경기 티켓을 판매 및 구매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고요. 2만 3천 원에 판매된 좌석은 두배 오른 5만 원, 4만 원짜리 VIP 테이블은 석은 세배 넘는 가격인 15만 원에 거래됐고, 2만 원대 티켓을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 로열 석한 장에 40만 원을 요구하는 판매 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웅의 광고 효과가 입증된 대표적 사례는 쌍용차 코란도입니다. 그가 모델로 나섰던 SUV 덱스터는 KG 모빌리티에 인수되기 전 벼랑 끝에 몰렸던 쌍용차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준 모델입니다. 이명웅은 역할이 아주 컸고요. 쌍용차는 지난 2020년 4월 TV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차세대 트로트 대세로 발돋움한 이명웅을 G4 렉스턴 화이트 에디션 모델이자 1호차 주인공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명웅의 효과로 쌍용차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G4 렉스턴 화이트 에디션 광고는 360만 뷰를 기록했고요. G4 렉스턴도 같은 해 5월 판매 대수가 전월 대비 53% 증가하는 성과를 거둬들였습니다. 쌍용차는 5개월 뒤에 G4 렉스턴 후속 모델인 올뉴 렉스턴 론칭 이벤트를 이명웅의 신곡 쇼케이스와 함께 열었습니다. 쌍용차를 인수한 KG 모빌리티는 다시 한번 이명웅을 내세워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9일 고향 킨텍스에서 열린 모터쇼에서 이명웅은 신곡 히어로를 알리기 위해 블랙슈트를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유튜브에선 3만 1000명이 동시에 접속하면서 이명웅 효과를 입증했고요. 이명웅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히어로 뮤직비디오는 3일 만에 조회수 200만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히어로와 함께 모습을 나타낸 올뉴 렉스턴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단지 눈길을 끈데 그치지 않고 사전 계약에서만 3,800여 대가 계약된 성과도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자, 이명웅 가수 정말 대단하죠. 온라인, 오프라인 넘나드는 이명웅의 셀링 파워,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영웅 형제 TV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